이분들은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유명세를 얻고 나서 다른 플랫폼에서 강의를 한다던가 책을 판다던가 그와 관련된 컨텐츠로 전환해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남이사 리뷰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 정보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이 많아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있는 정보나 강의를 보고 많이 배웠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유튜브 강의는 듣지 않는데요.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참, 이 영상은 30대 평범한 남자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카오 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영상을 올렸을 때처럼 그러는 너는 뭔데 이런 영상 올리냐 식의 댓글이나 맹목적인 공격성 악플은 전달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유명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심사임당님 같은 경우에는 유퀴즈에도 출연하시고 여러가지 분야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시죠. 요즘 유료 유튜브 강의도 하시는데 그 강의 비용이 꽤 비싸더라고요. 저는 이 유료 강의를 듣지 않았고 사실 앞으로도 들을 생각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 강의를 듣는다는 건 그분의 노하우나 지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제가 비디오 클래스 강의에 대해서 호평을 한 것처럼 그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심사임당님, 자청님, 김머신님, 미썸님은 유튜브 분야의 전문가이실까요? 유튜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유튜브 채널이 성공한 걸까요? 지금은 유튜브를 많이 공부하셔서 전문가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채널이 성공한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1. 이분들은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일반인들과는 다른 패턴으로 시작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인단님부터 가장 먼저 올리신 영상을 볼게요. 가장 오래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돈을 많이 버는 얘기가 아니에요. 월 2천에서 3천까지 벌 수 있는 첫 영상부터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전의 영상들은 지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채널에 큰 도움이 안 된 거라 생각하셔서 지우셨겠죠. 그리고 그 이후 이야기도 돈 모으는 방법, 주식, 종잣돈 이런 식으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럼 자청님 볼게요. 이분은 영상 안 봐도 딱 보이죠? 썸네일부터 돈 많이 벌었다, 성공하는 법, 뭐 부자, 자수성가. 리썸님 볼게요. 자, 첫 영상 카푸어,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상 바로 돈 얘기가 나오죠. 조회수만 딱 보시더라도 그 전의 영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머신님, 자, 바로 돈 얘기, 월 1,000만 원 번 이야기, 그 다음도 돈.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구독자를 모은 것입니다. 심사임당님이나 김머신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스토어나 유통으로, 자청님이나 리썸님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으로 돈을 벌었죠. 자, 일반인이 유튜브에 돈 많이 벌었다고 영상 올릴 수 있을까요? 결국 이분들은 이미 이뤄낸 것을 유튜브로 가져와서 이걸 이용해서 유튜브를 키운 것입니다. 일반인들과는 시작이 달라요. 마치 금수저와 흙수저 차이처럼 말이죠. 2. 이분들의 컨텐츠는 다양할까요? 물론 다른 채널을 파서 새로 키우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김머신님 채널을 보면 돈에 대한 컨텐츠 외에, 자, 브이로그를 올렸는데 그 전의 영상들과 조회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후로는 영상이 안 올라옵니다. 자청님 볼게요. 유튜브 접으셨죠? 그리고 경제, 돈 버는 이야기 컨텐츠 외에 다른 컨텐츠 없죠? 심사임당님 컨텐츠를 보면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 키우기 컨텐츠, 그 다음에는 경제에 대한 이야기 컨텐츠, 다음에는 다른 성공한 사람 인터뷰 위주로 컨텐츠를 진행합니다. 자, 일반인들이 다른 성공한 사람 인터뷰 컨텐츠를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할 수 있을까요? 구독자 0명일 때부터 섭외가 될까요? 유지하기 어렵죠? 이분들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세를 얻고 나서 다른 플랫폼에서 강의를 한다던가 책을 판다던가 그와 관련된 컨텐츠로 전환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계, 연계, 연계하는 거죠. 블로그 마케팅 성공해서 강의 팔고 책 팔고 이 이야기 유튜브로 가져와서 구독자 급상승 시키고 채널 키우고 다시 유튜브 강의 팔고 책 팔고 뭐 티 팔고. 리썸님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올리고 있고 자기만의 토크 컨텐츠도 올리고 있긴 하네요. 근데 그만큼 다른 점도 있죠. 이분은 정치적인 색깔이 굉장히 강한 채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반인 분들 중에 이 특이점을 이용하실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자기가 유튜브를 하는데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 하실 때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이 아닌 그냥 자기 이야기를 컨텐츠로 올린다?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3. 그 다양한 컨텐츠를 풀어나가는 기술. 저는 사실 이분들보다는 영화 채널 고몽님이나 게임 채널 주식백가님의 유튜브 정보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이분들은 돈 버는 법이 아닌 영화나 게임 같은 인기 주제로 컨텐츠를 하시고 이 컨텐츠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고몽님이나 주식백가님은 이 인기 카테고리에서 스스로 연구하시고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죠. 이 말을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분들은 돈 버는 방법보다 훨씬 치열한 카테고리에서 인기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훨씬 유튜브에 대해서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영화면 영화, 게임이면 게임, 컨텐츠가 다양하진 않잖아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영화나 게임은 그 각각 컨텐츠의 장르나 분류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일관된 느낌의 돈 버는 법 컨텐츠와는 완전히 다른 각각의 컨텐츠의 느낌을 잘 살려야 되죠. 더구나 저도 고몽님의 유튜브 정보 책과 주식백가님의 유튜브 정보 영상이 이분들 영상보다 사실 도움이 훨씬 많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분들의 책이나 유튜브 정보 영상은 일반인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자기만의 컨텐츠 컨셉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 강의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유튜브 강의인가 아닌가, 경제 컨텐츠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컨텐츠로도 적용할 수 있는 강의인가 아닌가. 저는 아직까지는 이 네 분들의 그런 채널이나 컨텐츠는 못 봐서요. 여기까지 그냥 흔한 30대 남자 남이사였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